자, 핵제총 압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정지문을 가지고는 좀긴 강의를 찍을 거고요. 지금 핵제총을 가지고는 짧게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런 키워드 체크를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볼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이네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선포 확대행위가 나오는데 여기서요. 비상계엄, 선포 확대 이 부분을 틀리게 만들진 않아요. 이 부분을 틀리게 만들진 않으니까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즉 통치행위 인정 여부죠. 쟁점 이름은 정지문 핸드북에는 쟁점 이름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수험장에 가져가는 교재는 정지문으로 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지문으로 보는 분들은 나중에 이 핵제총을 OX 테스트 훈련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고도의 정치적 성격, 이건 통치행위란 말이죠. 통치행위에 해당되면 사법심사를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위이므로 누구에게나 일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틀리게 안 만들어요. 그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 그다음에 당부당,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부에게 심사할 권한이 없다. 사법 내재적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일 때, 이건 기억해야 돼요. 국헌문란의 목적, 즉 범죄행위에 해당될 때는 그때는 사법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들을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요. 계엄선포 요건구비, 당부당, 이건 같이 따라다녀요. 이건 사법부에서 심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 범죄행위에 해당되면 사법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꼭 보셔야 되겠고, 이때 수험 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쉼표 찍혀 있을 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쉼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쉼표 앞에는 뭐 맞거나 뒤는 틀리고, 반대로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위주로 볼 때, 이 쉼표 전후를 나눠서, 문장을 나눠서 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 질문 형태입니다. 2번.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이거 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실시할 때 이루어졌던 것이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 통치행위.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의 이라크 파병.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 때문에 진보 세력으로부터 민심 위반이 이루어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고대의 정치적 성격 맞다. 쉼표 앞으로 잘라주는 연습 꼭 하세요. 따라서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이 당시에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으면 미군의 질서에 반하면서 우리나라 미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고대의 정치적이 이걸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된다. 사법 자제설을 취한 판례로서 이제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결론만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4번입니다. 남북 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건 기억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위성으로 다 감시해 버리죠. 이거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어떤 회담을 하는지는 이거는 굉장히 국제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행위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는 부적절한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은 이건 통치행위로 볼수 있어요. 통치행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그런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그런 대가로서 대북 송금한 행위, 이거 통일부를 거치지 않아서 대북 송금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서 박지원, 나중에 국정원장까지 됐지만 이 박지원이 결국 정치인이 교도소를 가게 된 사건이었죠. 대북 송금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X. 그렇지만 대북 송금은 이건 통일부를 거치지 않은 대북 송금은 위법한 행위였어요. 사법심사 대상이 될수 있어서 결국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교도소로 간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행정은 법에 합치되어야 된다는 원칙이죠. 법률의 법궤창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원칙이 딱 기억하시고요. 자, 법률의 공법적 단체. 정관의 자치법상 사항을 위임할 때는 이해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치법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조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군법적 단체, 공단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공단의 정관, 조례, 정관. 나머지 하나는 국공립대학의 학칙입니다. 모든 대학이 아니라 국공립학교의 학칙. 이 세 가지 것은요, 세 가지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법률에서 포괄적 위임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나 정관이나 학칙에는요. 자, 이때 의회유보 원칙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네요. 의회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의회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의회유보는 의회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게 타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으로 넘어온 문제예요. 이게 이제 7급에 나왔던 어려운 지문인데 우리 시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지방자치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본질적 내용 또는 공법적 단체의 정관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공법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본질적 내용,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국공립대학 학칙 관련해서도 그 내부의 재학생들의 본질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전히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그 내부 구성원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치법규에 관해서 자치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은 여전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 때문에 헷갈렸던 거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 정관, 학칙에 관해서는 포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구성원의 구성원인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 이걸 의회 유보론 이렇게 부릅니다. 포괄임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포괄임 금지 원칙을 우리가 위임입법 한계 원리라고도 불러요. 이 단어도 기억하십니다. 위임입법 한계 원리. 위임입법의 한계 원리라는 것은 위임을 할 때는 한계가 있다. 그게 바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위임입법의 한계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알았는데 이 표현 자체를 몰라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어요. 실제 지문 중에 보면은 위임입법 한계 원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과 위임입법의 한계 원리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동일한 말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유보는 근거죠.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의회 유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이 의회 유보 원칙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TV 수신료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죠. 중요사항 유보설, 다른 말로 본질성설인데 이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에 의회 유보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따르는 경우에 의회 유보 사항을 자 여기 보세요. 의회 유보된 사항이란 말은 의회에서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법률 전속사항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 전속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정주의입니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즉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조세법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은 구체적 위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률로만 정할 수 있어요. 이런 행정입법에 위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엄격한 구체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은 즉 법률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할 수 있냐면 조세, 죄형법정주의나 특히 조세법정주의에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세 징수와 관련된 단순히 기술적 행정적 내용은요. 의회 유보 사항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의회 유보 사항과 관련해서 단순히 행정적 기술적 내용은 위임이 가능한데 위임이 가능한 내용은 의회 유보 사항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의회 유보 사항이라는 말은 의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법률 전속 사항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구체적 위임도 되지 않는다. 자, 한 단어만 기억합니다. 의회 유보 사항은
구체적 위임도 안 된다. 위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만 맡겨져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률 요원칙은 근거죠. 단순 행정장애의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 꼭 찍어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맞습니다. 국가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 그래서 중요사항 요구설, 그리고 본질성설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즉 의회죠. 의회에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틀리게 만들 때는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충분한 것이 아닌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TV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요. 방송법 36조 1항이에요.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 방송 수신료를 부과 징수하는 데에서 이 수신료를 증액하는 데 있어서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결정을 거치고 그리고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TV 수신료를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방송법 36조에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거만 있으면 법률요구 원칙을 충족한 것이냐?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편을 쓴 겁니다. 법률에 근거만 두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에게, 즉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회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본질적 상황을 정하라는 겁니다. TV 수신료 사건은 형식적 법적 근거는 존재했으나 이런 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서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취지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관여 자체가 배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헌 판단을 받은 겁니다. 자, 맞는 질문이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기본권 제한에서 법률 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습니다. 반드시 형식이 법률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위임 명령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과 명령이 결합돼서 법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법률에 의한 제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위임명령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법률에 근거만 두면 또 충분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즉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다면 그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 6호는 헌법 75조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죠. 위험의 구체성, 명확성을 구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위임입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행정부에서. 그래서 위임입법은 보통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는 행정입법이 되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도 많이 나와요.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이게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뭐가 과연 고급 주택이고 뭐가 고급 오락장이냐?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또 최저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니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 내용, 위임의 대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내용이 뭔지가 예측되지 않아. 그러면 포괄적인 금지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 내용이 위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법률주의 포괄적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마지막 위배, 맞습니다. 자, 우리가 포괄적인 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내용의 대강이 수권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임 명령이 뭐가 규정될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수권 법률 그 단일 조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핵심 키워드, 내용의 대강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내용의 대강이 규정돼 있어서 이런, 여기는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따라서 포괄적인 금지원칙이 위배된다는 겁니다. 중과세의 요건이어서 본질적 내용인데 법률의 기본적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그냥 대통령령에서 다 정하게 했기 때문이죠. 다음 17번입니다. 위임위법에 있어서 급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위임의 구체성, 여기 보세요. 이 지문도 많이 나와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 이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급행정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침익적 처분의 경우 재형법정주의나 조세법정주의 같은 침익적 처분 또는 침해적 처분에서는 이런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겠죠. 그러면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런 급행정은 완화된 법적 근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맞네요. 그리고 사실관계 규리나 사실관계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다 고정시킬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법의 존재 형식이죠.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으로서 일반원칙이 중요하죠. 자,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구속하죠.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 규정은요, 결국 기본권 실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가 공권력은 기본권 실현에 입에제해야 되는 거죠. 헌법을 구체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성한다. 틀렸어요.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성합니다. 모든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뭐 이것도 많이 나온 건데 합격의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 이런 조례는요. 가트협정 위반으로 무효로 봤어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건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정작용 중에서는 처분, 즉 행정행위만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공정력 때문에. 그거 외에 어떤 이런 규범이나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위법하면 다 무효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니까 키워드를 잡아놓으세요. 합격급식의 우수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이런 비용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 가트협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앞에 지금 카테고리가 지금 행정법의 법원이죠. 행정법의 법원에는 이런 가트협정도 우리가 체결한 일반협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력이 부인된다. 자, 이런 우리가 체결한 조약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옵니다.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과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할 수 없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다. 자, 취소를 제기하거나 오하죠. 여기로 다 연결됩니다. 따라서 취소도 제기할 수 없고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는데요. 항고소송과 같은 항고소송 안에 취소송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트협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WTO 분쟁 해결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별도의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항고소송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당의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WTO 협정 위반에 관해서는 그런 분쟁 해결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지 국내 법원에 상대방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취소를 제기하는 거 또는 WTO 협정 위반 자체를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WTO 협정국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하는 거 안 된다.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세 단어를 정확히 잡아놓습니다. 다음,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 사례는 공유수면 이용 및 하천에 관한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굴채미업은 관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건 좀 특이한 판례니까 알아두십니다. 2001년 판례죠. 민중정 관습법이나 행정법 관계에 관한 관행이 민중사회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법적 확신은 없는 거죠. 공물이나 공수이용관계에 관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이 관행어권이죠. 특히 강학상 확약과 관련해서 관행어권이 민중적 관습법으로서는 유일하게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채미업은 그 업 형태로 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업시설을 장기간 업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굴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정치하는 그런 점에서 양식업이나 정치업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관행어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정한 구역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어권은 결을 달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알기는 힘들죠. 굴채미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고정시설, 정치된 고정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관행어권과는 결이 다르다. 보통 관행어권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에 누가 얼마나 여기서 조업을 했느냐 이런 관행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굴채미업 같은 경우는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음, 이거는 조문을 그대로 냈네요. 대법원 판례 변경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 이유를 상고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뭐 조문에 있는 거니까요. 조문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합 판결에서 이렇게 판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행사건 심판법에 보면 판례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는 상고 이유가 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자, 같은 정도의 비리나 위법한 행위죠.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는 거,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평등원칙에 적합한 거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개전의 정이 다르다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이게 평등이죠. 다음,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관행이 된다면 자기호소 원칙이 적용되느냐? 아니죠. 자, 알아둬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 바로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불법한 관행은 요구할 수 없어요.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은 보통 관동의입니다. 일정한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과 동일한 행위일 때, 그러면 관행과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건 행정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위법한 관행이라면 자기구속 원칙에 따른 구속을 행정청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된다. 다음, 재량권 행사의 주칙인 행정규칙이, 이걸 줄이면 우리가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입니다.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한 바에 따라서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판례는 평신자입니다.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규칙에 따라야 될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자,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따라서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니에요. 근데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 하면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행정규칙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자기구속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그러면 이 위법이, 자 볼까요? 이 위법이 첫 번째, 행정규칙에 반했다. 즉 성문법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거냐? 성문법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거냐? 아니면 행정규칙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자기구속원칙, 즉 불문법원인 일반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거냐?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안 같은 경우는 행정규칙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거, 이 기준에 반한 것이 자기고소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것이지, 행정규칙 위반 자체가 절대적 구속력이 있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요, 위법해지는 이유는 일반원칙을 매개했기 때문에 일반원칙에 반해서 위법해지는 겁니다. 얘가 태양, 얘가 달이라고 보면 돼요. 달 자체가 발광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고소원칙 때문에, 태양 때문에 달이 빛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을 뿐이죠. 이런 재량준칙 같은 행정규칙은 일반원칙을 매개하면 그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는 처분은 위법해지는데, 위법한 이유는 직접적 원인은 자기고소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것은 얘는 뭐냐? 얘는 간접적으로 위법성에 기여한다. 그래서 절대적 구속력이 아니라 간접적 구속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행정규칙은요, 그 자체가 법규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고소원칙을 매개로 하면 구속력을 갖는데, 그 구속력은 간접적 구속력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고소원칙이라는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 일반원칙 때문에 재량준칙을 따라야 될 구속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규칙이 자기고소원칙을 매개하려면 절대적 구속력이 아니라 간접적 구속력이다. 근데 비교 표시하면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죠. 줄여서 법령 보충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면 상위 법령의 일부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해요. 근데 재량준칙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절대적 구속력이라고 써도 됩니다. 왜요? 왜 절대적 구속력이라고 써도 되느냐? 이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바로 상위 법령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상위 법령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위 법령, 즉 법률 또는 명령은요, 그 자체가 절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령보충규칙은 절대적 구속력, 이런 행정규칙 또는 재량준칙이 구속력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때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두 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음 또 나왔네요. 재량관행사의 주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그것만으로 관습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행정규칙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격고소를 받게 됩니다. 왜그 준칙, 왜 재량준칙을 따라야 돼요? 그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법의 1번 원칙인 자격고소 원칙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간접적 법규성이란 말이고, 이때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행정규칙의 일반 원칙을 매개로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자격고소 원칙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행정규칙이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할 때는 행정규칙 자체가 법규성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에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행정규칙 자체가 법규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길 뿐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고소원칙 때문에. 얘 자체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행정적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화 합리적 신뢰를 보여야 된다. 행정기업법 12조. 12조는 12제자의 믿음, 신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조문을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